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올 상반기 집값 주도한 곳이 어딜까요?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서울의 상승폭이 가파른 것도 사실이고요. 또 반등의 속도도 빨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집값을 주도를 했던 곳이 서울인데 최근 들어서는 서울의 집값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권의 상승세가 눈에 상당히 띄는 그런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의 그런 흐름이 지금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로 번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 발표된 내용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더라도 경기도의 아파트 값이 서울보다도 높았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지금 과천이나 하남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가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지역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지역하고 잘 본다라면은 역시나 강남의 배우주거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소득에 대한 그 계층이라든지 또 과거의 버블 세븐 중에 한 곳이었던 과천 같은 경우가 눈에 굉장히 띄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과천이란 지역 자체가 과거서부터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. 또 인구를 보면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인구의 구조입니다. 그리고 이런 인구 구조 외적으로도 본다라면은 과연 그 연령 계층이라든지 그 소비 계층 이런 층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지역의 평균 연령 자체가 한 41.5세 정도가 지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.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소득이 가장 높은 그 연령층 구간과 앞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선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을 지탱을 할 수 있는 인구의 부분이나 또는 이 지역을 지탱을 하는 평균 연령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. 그 외적으로도 강남의 배후 주거지로서 과거의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정주를 하는데 뭐가 또 큰 장점이냐고 보면은 주변 일대 굉장한 그 녹지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. 주변에 관악산이나 청계산, 우명산, 양재천들이 잘 되어 있는데 결국은 환경 자체가 여기 정주하는데 그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990년대부터 줄곧 과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항상 탑의 랭크가 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특히나 2020년대를 보면은 재건축하고 또 도시개발을 통해서 과천의 인구가 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경기 남부권에 전입이 많았다라는 거예요. 이곳으로 이사하는 그 수요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1년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과천시의 인구 순유입률을 보면은 41.9% 약 한 15%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런 수치가 228개 시군구 중에서 순유입률로는 1위에 올랐습니다. 특히나 2021년도에 경기도 출산율 중에서도 뭐 2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출산율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소득이 높고 자산 축적이 많은 신혼부부가 산다라는 것은 그 지역과 그 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고요. 또 녹지라든지 주거 안정성과 정주 환경들이 좋다라는 것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고 그런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생활과 녹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생활 환경과 이 편의성들이 잘 갖춰진다라면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만큼 주거 안정이
절대적으로 그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주거 환경 측면에서 생활 환경이나 편의성이 높다라는 거는 양호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생활과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단순히 강남과의 접근성이나 뭐 갈아타기 수요 또 뭐 LTV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수요들이 이전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13대책 이후로 규제 지역 해제된 곳은 사실 과천만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.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LTV가 뭐 한 70% 정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도 일반 세율 1에서 3% 정도 된다라고 해도 이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활 환경과 뭐 출산율 그 다음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지역에 좀 장점으로 본다라면은 서울과 좀 인접해 있는데 그 안에 정비 사업들을 했거든요. 그럼 신축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뭐 주택의 노후 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주변 환경 편의 환경 녹지 공간 잘 갖춰진 곳에 새 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뭐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수요들이라든지 경기 남부권에 있는 수요들이 과천을 바라보고 상당 부분 많이 순 유입이 되고 있다.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경기도의 그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과 질문들이 많은데요. 지금은 상대적으로 서울권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빠르게 올라온 만큼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상승폭에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